군광고 참다 플레르면 가이드 플레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1966년 11월 포르투갈에서 태어난 누노 베텐코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리듬감과 연주력, 심지어 엄청난 보컬 실력과 출중한 외모까지 갖춘 뮤지션입니다. 익스트림 드라마가 제네레이션 X 리안나와 자넷 잭슨을 포함한 탑 뮤지션 앨범의 세션 활동, 솔로 활동 등 장르를 넘나들며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누노 베텐코트는 현재까지도 가장 영향력 있는 연주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노 베텐코트만큼 전세계 뮤지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의 시그니처 모델 N4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누노가 직접 디자인하고 워시번 커스텀샵에서 제작한 N4는 빠르고 정교한 연주에 적합한 뛰어난 연주감을 갖추고 있으며 하이플랫 연주에 특화된 스티븐스 익스텐디드 컷웨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칠고도 풍성한 기타 톤을 위해 세이머 던컨이 오구 험버커 픽업과 빌 로렌스사의 험버커 픽업이 장착되었으며 오리지널 플로이드 로즈 브릿지를 채용하여 다이나믹한 아밍 연주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늘 만나볼 누노 베텐코트 시그니처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M4 빈티지, 엘더바디, M4 EPNM 패덕바디. 은총씨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던 누노의 시그니처 모델을 멋진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누노 베텐코트. 정말 인기가 저희 때는 많았어요. 정말 그렇죠. 많았었고, 뭐, 익스트림의 인기도 인기였지만, 누노 베텐코트의 인기가 이 기타리스트 사이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이었죠. 그리고 네. 이 누노 베텐코트가 중간에 이제 솔로 앨범을 내게 되는데, 크레이브라는 노래로 전 세계적으로 또 히트를 치면서 그렇습니다. 이 솔로 뮤지션으로서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고요. 이 일단은 연주력도 연주력이지만 출중한 외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팬을 이끌었던 연주자였습니다. 은총 씨도 누노 베텐코트한테 영향을 많이 받으셨나요? 그렇죠. 뭐 일단은 누노 하면 추억도 많고요. 뭐 예전에는 그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저도 가입했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반가워하실 분이 계신데 예전에 카페 중에 누노 팬 카페 같은 건데 누노 그래피티라는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가입해서 활동하고 그 예전에 이거 기타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깁슨 레스폴로 그 깁슨 레스폴로 Get the Funk Out을 친 거를 네.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올린 적이 있는데 심지어 앞에 인트로 때 즉흥 솔로를 하다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네. 이제 카피한 대로 친 거 올렸는데 누가 에어 기타 아니냐고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치고 있는 건데 그때는 이제 정보도 부족하고 그쵸, 이러니까 그쵸? 그리고 어둡게 나와가지고 잭 꽂혀 있는 데가 약간 새까맣게 나오니까 잭이 안 꽂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케이블도 새까마니까 에어 기타라고 에어 기타로 그 약간 논란이 됐죠. 그 카페 아직 제가 친 영상이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런 기억도 있고 누노가 2001년도일 거예요. 2001년도에 한국에 왔었어요. 네. 한국에 와서 공연도 했었고 그때 이제 맨날 그 음악으로 듣던 누노를 그때 처음 봤죠. 그래갖고 이제 그때가 무슨 앨범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드라마 가수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그 앨범들도 그 누노 솔로 앨범도 사고 익스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CD를 이제 전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의 CD는 다 어디로 갔나? CD 케이스만 남아있는 또 뭐 음악하다 보면 그때는 이제 CD 막 빌려주고 그랬으니까 CD 케이스만 네. 있고 CD가 몇 장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누노의 그런 리듬감과 다이나믹한 그쵸. 연주를 많이 카피하기 위해서 되게 한 그러니까 저는 이런 타입이거든요. 한 여러 곡을 다 작하는 게 아니라 한 곡을 완벽하게 칠 때까지 몇 번이고 쳤었던 기억이 있어요. 뭐 지금은 다 까먹었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시연했던 것 중에 이제 패덕 네네. 정말 저한테 반가운 분들 제가 패덕을 썼습니다. 네네네. 그 불편해서 어떻게 그 지금 생각하면 불편해서 어떻게 썼나 싶기도 한데 근데 아까 연주를 해보니까 그 확실히 왼손에서 주는 그 안정적인 느낌은 역시 M4가 치기 편하긴 네네. 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는 누노를 보면은 정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기타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아니 암을 정말 안 써요. 네네. 누노 네? 공연 때 보면 암이 안 꽂혀 있거든요. 근데 굳이 플로이드 로즈를 고집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뭐 녹음 때 쓰려고 하나? 뭐 그런지 모르는데 라이브 때 보면은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암을 안 써요 잘. 그리고 암이 막 안 꽂혀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를 플로이드 로즈로 쓰는 게 지금도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이제 알면 알수록 오히려 저는 누노가 굳이 워시번이 아니고 누노 사운드는 오히려 팬더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지금도 해요. 굳이 뭐 꼭 워시번을 써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누노 이야기하니까 또 이렇게 말이 주저리 많아졌는데 오늘 어쨌든 이 워시번 M4 기타는 정말 그냥 누노 그 자체다.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까 팬더 얘기를 하셨는데 이 누노 베텐코트가 이번에 그 프로모션 차 팬더의 기타를 들고 연주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다른 기타리스트 뭐 탐모렐러라든지 같이 해가지고 연주를 했던. 왕자 게임. 네.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죠. 저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분들이 왜 거기 나와서 왕자의 게임 서로 보면서 어떻게 치는 거야. 다들 이거를 그 리플을 계속해서 치는 영상이 있었죠. 이 M4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그 중저음이 특징인 것 같아요. 이 와일드하고 날 것 그대로의 사운드면서 이 중저음이 특이한 중저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정말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 누노를 위시해서 M4를 샀다가 큰코다 치는 연주자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일반적인 기타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누노 시그네처의 이제 기본적인 게
형이 방금 말씀하신 중저음도 좋은데 누노가 그러니까 그 약간 그거에 약간 산물이에요. 누노 기타 EQ 자체가 실제로 라이브 가보시면 귀가 진짜 아프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약간 그 미들은 냅두고 베이스랑 트랩을 확 꺾었다라고 느껴지는 기타 톤 중에 하는 게 그래서 이제 프론트 픽업을 했을 때 되게 펀칭감 있게 나오는데 그게 하이랑 프리센스를 잡아가지고 굉장히 깽깽대게 하고 근데 저음이 튀어나오면서 되게 엣지 있는 소리. 근데 이제 누노가 리프 친다고 이제 리어 픽업으로 딱 째는 순간 귀에 바늘 꽂히는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 기타 그러면 누노가 굳이 그렇게 잡아서 그런 건가 이렇게 싶은데 누노 기타가 치는 순간 이미 저음과 맞습니다. 하이가 이렇게 들려 있어서 굉장히 좀 톤 잡기가 까다로운 기타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모로 매력적인 기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연주자들한테 애용이 되고 있고 이 누노 베텐코트가 이러는 업적 그리고 누노 베텐코트의 그 특유의 매력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번에도 저희가 다른 아티스트 특집을 준비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아쉽지만 오늘 누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군광고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